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중 은행에 이어 최근 제2금융권인 보험사들도 활발하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쓰고 발로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소식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네, 시중 은행들이 아시아 지역 시장 선점에 나선 이후 국내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에는요, 지난 1일 그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현지 보험시장 조사를 위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2015년 보험산업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 보험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지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죠. 네, 하나생명은 최근 생보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서 10년 내에 시장 점유율 기준 15위권 이내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자카르타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3개 본부와 13개 팀으로 본격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아시아 쪽에 진출이 활발한 것 같은데요. 이 보험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다고요. 네, 현재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그리고 현대해상, 뭐 LIG 손보 등 다양한 보험사들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요, 자선 축구 경기나 바둑 대회 등뭐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보험사들의 이런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정부는 최근 보험사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해외 부동산 투자 자회사 승인 시에 필요했던 그 금융위의 승인을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투자가 가능한 외화 증권의 범위도 확대를 했고요.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 요건도 기존 15% 이상 지분 투자에서 30%로 완화했습니다. 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려면 보험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해외 진출 보험사들이 많지만 사실상 당장 눈에 띌 만한 성적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국내가 아닌 현지의 그런 규제도 조금 고려를 해야겠고요. 다양한 마케팅도 접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들을 좀 파악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정부의 지원도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 국내 보험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작은 파이에서 서로 고객 뺏기 경쟁을 하는 대신 경제 성장기에 있는 동남아나 중국 시장 등 해외로 진출해 더큰 파이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